후보자님 지금 성남 대장동 그 사태로 전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감사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사태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감사원이 지적을 하고 밝혔으면 의혹 수준인데요. 그 제대로 어느 게 맞는지를 감사원이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감사원이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개발 비리가 나오는 겁니다. 특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지금 성남 대장동 그 사태로 전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 당사자들은 제외하고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원 책임이 가장 크다. 사실은 감사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사태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 후보자님 감사원 28년 평생 계셨죠? 예.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없으십니까? 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감사원이 지적을 하고 밝혔으면 뭐 지금 의혹 수준인데요. 그 제대로 어느 게 맞는지를 감사원이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감사원은 1년에 개발 사업 관련해서 감사 대략 몇 건 정도 합니까?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뭐 2016년 이후에 뭐 지적한 게 한 20여 건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자료를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2019년 7월에서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기 남부 도시개발사업 지역 13곳에 대한 감사 여부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조사에는 지금 우리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대장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본감사에 빠져버립니다. 혹시 본감사에 왜 빠졌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보고 받기로는 그 당시 감사 대상이 택지조성 플러스 건축해서 분양한 것까지 진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택지조성만 했기 때문에 그때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택지조성 다음에 분양이죠. 감사원이 이걸 몰랐다면요. 무능이고 만약에 알고도 눈을 감아준 거라면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무능입니까? 아니면 부패입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분양까지 연결된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분양까지 한 거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장동이 빠졌다고 제가 얘기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예. 공모만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자, 5년 전에 개봉한 영화 아수라의 대장동 비리 의혹 당사자와 기업 이름 등이 조금씩 변형되어 가지고 나와 있어서 화제인 거 아시죠? 영화 감독이 5년 전에 영화 촬영을 위해서 취재를 통해서도 비리 의혹을 알았는데 감사원이 이렇게 까마득하게 몰랐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겠습니까? 대장동 주민 550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한 달이 거의 다 됐습니다. 공익감사 처리 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유사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함께 전국에 있는 지자체 개발 사업을 전수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감사 청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명이 되고 들어가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개발 비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특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